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창업자를 위한 책 세계의 도시에서 장사를 배우다를 소개합니다. 6,700만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인구, 장사공화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창업의 80%가 생계형 창업인데 평균 3, 4년밖에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4곳 중 3곳은 망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도시 16위이자 향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떠오르는 도시, 이른바 핫시티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도시에서 어떤 장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즈니스 방랑객 김영호 씨는 20여 년간 배낭을 메고 미국과 캐나다, 일본, 중국, 유럽의 대도시를 다니며 장사와 유통, 사람들의 소비 패턴과 생활 트렌드를 추적해서 돈 되는 장사를 위한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요즘은 트랜슈머 시대라고 하지요. 필요한 물건을 시장이나 가게에 직접 들러 구입하지 않고 자신의 볼일을 보며 이동하면서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소비 심리를 파악하여 탄생한 것이 뉴욕에서 한창 인기 좋은 푸드트럭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각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싼 음식만 만들어 팔지 않고 웰빙과 간편을 접목해서 썩 괜찮은 메뉴를 개발한다면 해볼 만하다고 합니다. 또한 분주한 트랜슈머들이 한 공간에서 모든 쇼핑을 마치는 이른바 몰링도 요즘 소비 트렌드지요. 하지만 대형 몰에서만이 아니라 골목 상권 어디에서도 복합 쇼핑몰을 응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주부가 카페에서 친구를 만날 때 동반한 어린아이는 카페 내 놀이시설을 이용하거나 요즘 인기 있는 북카페도 일종의 몰링이라 봐도 좋다는데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노인 소비자를 위한 반짝이는 사업도 소개하고 있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창업을 꿈꾸고 계신다면 한번 참고해 보실만 합니다. 오늘의 책 김영호의 세계의 도시에서 장사를 배우다입니다.